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삼성 SDI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보합시장 나왔죠. 네, 플러스 0.16% 나왔기 때문에 뭔가 뭐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었고, 연휴도 앞두고 있고 또 금요일, 마침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게 이상할 수 있다. 월요일까지 연달아서 쉬는 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시장의 주도 업종이 막 휘몰아 친다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날이었죠. 예, 당연히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겠다라는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어쨌거나 뭐 0.65% 나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진짜 엄청난 호재다? 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뭐 0.65% 오른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그 상승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종목, 2차전지죠.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LNF랑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뭐 게임주나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를 좀 이번 주는 끌어왔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철저하게 LG엔솔, 뭐 LG화학, SDI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죠. 근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조정에 나왔습니다. 사실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예, 오히려 이게 진짜 LG엔솔이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LG엔솔이 진짜 좀 건강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쉼 없이. 그리고 지금 자리 자체가 아무래도 이 상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그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격변이 나왔던 요 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이 정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조정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밑에서 막 물 타신 분도 있을 거고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막 굉장히 그냥 존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요 구간을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모멘텀도 붙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악재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지만 지금 2차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상승하기에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 사실 요 자리는 여기가 되게 운동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구간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근데 거래대금을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윗구간에서 터진 거래대금이 훨씬 많을 겁니다. 거래량이랑.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 오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마침 또 이 이재용 부회장께서 사면 이제 복권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는 보합이네요. 예, 다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하이닉스는 보합에서 끝났고 삼전. 반도체 쪽이 조금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삼전이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의 뭐 하이닉스랑 절반을 차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357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전이 0.5% 오르면은 LG 엔솔이 한 2% 오른 거랑 똑같은 거죠. 예, LG 엔솔이 거의 한 2% 오른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쪽이 시장을 좀 버텨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엔솔 오늘 음목 나왔지만 SDI 오늘 양목 나왔고요. 물론 의미 없는 양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SDI는 앞구간, 전고점에 거의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날 1% 올려주는 것도 사실 많은 도움 되죠. 결국 아마 요 구간까지 붙여놓고 여기서 돌파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은 변동성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요 근처에 붙여놓으면은 이때부터는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시장 눈치 보지 말고 전고점까지 62만 5천원에서 63만원 라인, 예, 요 구간까지 빨리 회복해줘야 된다.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투랑 연기금. 지금 최근에 이 매수 포지션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를 좀 제외한다고 하면은 계속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죠. 연기금 매수에다가 외국인 매수. LG엔솔도 비슷했습니다. LG엔솔도 외국인 매수에다가 연기금 매수. 얘는 뭐 오늘도 예, 여지 없네요. 그쵸? 다만 이제 이 상호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LG엔솔은 상호펀드에서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게 이제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대장주들은 다 비슷한 수급에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LG엔솔이 연기금 포지션이 원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다. 그렇지만 오늘
LG엔솔 -2% 나왔을 때 SDI 또 0.65% 오른 거니까 오늘 뭐 그냥 진짜 약간 좀 합리화를 한다 하면은 SDI는 한 2%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 느낌이 나겠죠. 그냥 기분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이 포인트긴 하죠. 최근에 반도체가 약세일 때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 코스피는 예, 좋은 흐름 보였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뭐 큰 호재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에 삼전이 계속 상승 시도가 나온다 하면은 2차전지는 최근에 좀 달려왔던 거를 좀 쉴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요 이슈만으로는 조금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을 돌리기에, 관점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을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M&A 관련 이슈, 뭐 투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 자체가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아마 차라리 오른다고 하면, 물론 오늘은 제로 소멸 관점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슈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 3점 포지션 자체는 지금 주가가 강세를, 당장 강세를 보이기에는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SDI 이야기하다가 왜 자꾸 반도체 얘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 2차전지의 강세는 물론 이 업종의 수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의 악재도 지금 2차전지에게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삼전 자체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삼전이 연속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지, 혹은 다시 한번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추세가 아직 돌아갔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지금 꺾이는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그래서 요 부분들, 그 다음에 LG엔솔이 조정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결국 이 구간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요 구간을 올라오는 것처럼 속도가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막 저항받고 뭐 지지부진하고 이러면 또 분명히 보유예수 이런 거 얘기 나올 거거든요. 예. 또 기관이랑 뭐 외국인들이 좀 매도 나오고 하면은 이거에 또 호들갑 떨면서 분명히 안 좋은 얘기 하면서 뉴스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 SDI는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예, 뭐 악재로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그 복권이 됐다고 하는 거는 SDI가 지금 흐름에서 LG엔솔을 좀 따라잡거나 역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 앞구간에서 제가 영상 찍을 때도 이 SDI한테 가장 좀 이 뒤처지는 부분이랄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기업들처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발표를 안 한다거나 투자 얘기를 잘 안 한다거나 투자에 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거나, 그렇다고 현금이 없냐? 아니거든요. 돈은 있지만 이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여기에 이제 참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는 LG엔솔보다는 SDI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G엔솔도 당분간 뭐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쪽만 진짜 이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2차전지 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 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 매매한 내역들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진짜 실제 회원님들이 보내준 수익 인증도 누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화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